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나 응고중계등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약 올리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영가가 가지고 있던 삼시에 지어왔던 포도묵장을 부처님 전에 소멸을 하고 극락세계를 잘 가시라고 그 마음 먹고 잘 가시라고 주문을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실 때와 함께 내리는데 내가 죽어서 너희들한테 그 선생이 내리는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제일 전에는 지방대와 청관들이 원대인데 두산지옥을 맡으시고 경호가기 상가비며 갑술에 생각드시고 제전에 조강대라 야사분이 원골인데 악한기록을 맡으시고 무자가비 상하리며 무자기 조평이시며 임진계 선생만 드시고 당신
지나고 시주 한도양 그리고 눈물사와 보는 법회에 봉참한도 영불이라 영불한 고서지 끝나들가 우리가 한세운